이거 나왔어? 나 볼래. 몇 분이야? 아니 뭐야 20. 오, 아 좋다 좋다. 이거 보자. 나 김밥 가져올게. 같이 보자. 오, 이거 나왔구나. 기대된다. 옆에 있는데 왜 일어섰지? 정신 차려. 김밥 먹어야지. 형 반응? 아, 형 반응으로 보자고. 그 어디 있어요? 락타버스? 이거요? 엄마가 싸준 김밥. 누가 올려줬겠지? 흠! 감사합니다. 23개월. 나루토 굿즈. 귀엽다. 나랑 살짝 비슷하네. 님은 약간 질풍전 그거구나. 나는 완전 애기 시절 그거. 자, 올렸나요? 흠. 이세돌 틱틱컬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형 반응이 아닌데 그냥 볼까요? 형 반응이 맛있어? 형님은 뭐래도 재밌지. 아 진짜? 그러니까 형님도 저거 스킵 잘안 하시잖아. 감사합니다. 이거요? 형 반응이야? 오오. 야, 이거나 볼까? 좋다 좋다 좋다. 안녕하십니까, 로스웨니오스 시민 댄치 여러분. 벌써 웃겨. 로스웨니오스 경찰청 나는 이거 이세돌 진짜 공조수사 담당관 엑스레이 33 칼레라고 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이세돌 초록 스와팀과 너무 좋아. 관련된 일련의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응? 최근 유출된 작전 기록 영상에서는 이세돌 스와팀이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했어. 기록상에는 특정한 고위험 상황에서 이세돌 대원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팬시 여러분들께 심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이에 대하여 로스웨니어스 경찰청에서는 시민 팬시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거 분석할 오늘 게더 이세돌 새롭게 공조수사 분석할 게 과에서는 없을 이 기회를 텐데. 맞이하여 이세돌 스와팀의 법 집행 활동을 기록한 영상을 공개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작전 상황에서의 대응과 전술적 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현장에 있는 이세돌 대원들의 숙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이세돌 스와팀의 역량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으로 주유소 습격 사건입니다. 우와. 시민 팬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로스웨니어스에서는 주유소 습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주유소들의 경우는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안이 취약하고 직원 훈련이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주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또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이세돌 스와팀은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으로 이세돌 출동하였습니다. SWAT팀. And here's what happened. 아 뭐야? 이거 재밌습니까? 예. 전쟁 아닙니다. 자, 전쟁은 아니에요, 세군님. 아니, 누군 뭐야? 보시다시피 우리 경관님 중한 분이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 부대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사용하는 장비와 자원이 얼추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집중적인 전술 훈련을 받는다는 점. 또한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부대 모두 고위험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스와트는 법 집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군 특수부대는 국가 안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합니다. 저희 군인 아니고 경찰입니다. 네. 우리 이세돌 경관님들을 비롯한 모든 경찰관들의 임무는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게 총쏠 일이 어차피 별로 없어서
총 쏠 일이 별로 없다고 과연 스와트는 총 쏠 일이 별로 없을까요? 예, 별로 없습니다. 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제 스와트 출신 아저씨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역시 15년 이상 젠장통 우악구시야. 스와트를 분인데 박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especially on the SWAT side of things, true resistance, you know, getting in gunfights during CQB is incredibly rare. I'm talking less than a 0.5% of all operations you're going to get some sort of resistance. 뭐야, 진짜요? So it's easy to get away with doing really bad tactics for a really long time and thinking, hey, we're doing great, our tactics are great because we're always victorious. Well, to be honest, 90% of SWAT warrants I could do with a wolf football bat and no armor, and I would be just as successful as I am with, you know, the armor and the M4 and everything else. Because resistance is incredibly rare.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악구 장관님은 경험적으로 아시니까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부분을 쪼아주세요. 야, B팀이 쪼아주세요. A팀은 주변 봐주시고. 아니, 쪼아주는 게 뭐예요? 쪼아주세요 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쪼다라는 표현은 CQB 상황에서 특정 구간에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겠다라는 말을 줄인 전문성이 높은 표현입니다. 쪼아주세요. 우리 이세돌 SWAT팀 리더 우악굿 경관님이 가지신 수많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Tactical Hemingway입니다. 여러분들 장갑차 빵댕이에서 상호작용하면 팀원 부활시켜줄 수 있답니다. 장갑차 빵댕이에서 장갑차 빵댕이에서 소시적의 발루자의 전쟁터에서도 장갑차 빵댕이라는 전술적인 표현을 남겼죠. 아니, 디테일하게 알다주시네 이제. 직관적인 표현으로 수많은 전술 팬츠들에게 항상 영향을 그야말로 탁틱하죠. 자, 들어갈 때는 AP, AP 한 명 한 명씩 들어갈 건데 예를 들면 세고님이 왼쪽 경계하고 그 다음 아이네님이 오른쪽 경계하고 비찬님이 왼쪽 경계하고 버거님이 오른쪽 경계하고 우아쿠 경관님이 AB, AB 직잭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실제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크로스 엔트리 방법을 직관적으로 묘사해 주신 것이죠. 자, 들어갈 때는 AB, AB 뭐야? 오, 뭐야? 다이나믹 엔트리의 이론적인 모습은 대원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전술적 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와.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도심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에는 크고 복잡한 형태의 공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삐는! 이 공간은 광범위하고 또 바리케이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전술적 낭만을 추구해버리면 고세구 경관님과 비찬 경관님은 저 너머로 쭉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왁구님과의 비주얼 랭크가 끊기면서 순간적인 고립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세구 비찬 엘레멘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왁구 경관님이 그 상황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비주얼 랭크가 끊기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시 시야에 나타났을 때 팀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총 든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방어서 땡겨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와꾸 경관님이 오더를 무심하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집중해서 사주 경계 오지게 때리면 그냥 알잘딱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사주 경계 오지게 때리면 알잘딱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지휘 의도의 깊이는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교전이 발생합니다. 문 열려있길래 닫았어요. 왁꾸님 자자자자자 사살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명 봐줘야 돼요. 총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관님들이 총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왁굿 경관님만은 정신을 차리고 위험 구역을 경계하죠. 굉장히 냉철한 상황 판단입니다. 여기 아이네님 여기 봐주세요. 여기... 네. 아,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간결한 지휘로 경계 구역을 전환하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아, 너무 너무 나가지 마, 찬아. 찬아 돌아와. 자, 고세구 경관님, 총격전 상황에서 이런 포지션이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적 우월성을 위해서 시민의 신체를 이용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전술적 우월성을 위해서 민간인을 이용하는 전술. 유감이지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술을 사용하는 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왜 시민이었어? 뭐야 나 시민 썼어? 아니야 용의자야. 이 부분에서 시민 팬츠 여러분들께 해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님들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의미를 방금 경관님들이 시민과 용의자를 구별지음으로써 용의자의 시민권을 즉결 박탈하셨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의자란 의심을 해도 되는 시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의심을 해도 되는 시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의자도 시민으로서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 해명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 팬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로스웨뉴 시민 여러분, 우리 이세돌 경관님들은 파시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인 무지로 인해 발생한 착오에 불과함으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시민이 트랩 같습니다. 그래서 T랩은 속임수 같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용의자... 자, 고세구 경관님, 시민이 트랩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친절한 해설을 덧붙여 주셨어요. 역시 닥터컬 헤밍웨이의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해도 되는 시민을 표현하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용의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시민, 민간인, 용의자, 범인, 현행범 등의 단어들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은 우선적으로 작전의 성공, 법적인 정당성,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원 일단 앉아. 네. 네. 아니다 이거 앉고 있으면은 새끼 손가락 아프니까 일어나. 자, 고대원 한번 임무 브리핑 좀 해보게. 효과. 임무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아쿠 경관님이 팀 에이스를 딱 찍어서 임무 이행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팬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따갈센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고르워크하면 더 재밌습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예. 대머리이고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용의자가 딱 봐도 무서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왜 무서워 보이는 것일까요? 고세구 경관님은 이 사람이 무슨 아 사진 잡고 뛰어. 보통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냐? 머리털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뭐야? 예, 위에서 타격받은 건 어려운 부분이라 예, 고지대 확보해 두겠습니다. 둘이서 확보하시고요. 고지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전설의 특수부대 데브그루도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이렇게 고지대를 먼저 점령하고 시작했죠. 그 유명한 넵튠 스피어 작전은 데브그루가 빈라덴을 잡으러 갔던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악굿 경관님은 전형적인 특수작전 형태의 지휘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작전 지휘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아나 사람은 그 뒤로 오십시오! 있습니다. 뭔가 그 시민같지 네. 않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좀비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그냥 용의자입니다. 좀 좀비같이 생겼대요. 유감이지만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좀 좀비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입견은 경관님들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자 큰일 났습니다. 미친 할아버지가 두 명이 있었네.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거정색. 3 2 1 아 뭐 잠겼어. 아직 기다려. 기다려. 도착. 극한의 오빠와 극한의 오빠가 지름. 사람 나왔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건 당시 할아버지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경관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 소지자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으나 불행히도 상황은 예기치 않게 약화됐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사용하거나 경관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용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로 인해 우악굿 경관은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급소에 정확한 총기를 고통 없이 발하라고 떠나갔습니다. 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 별일 아닙니다. 이세돌 SWAT팀은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한 로스웨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이어지는 장면은 저희 이세돌 SWAT팀의 작전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악굿 경관은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옷장 안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나온 상황입니다. 어? 방탄복을 입고 총기를 든 채로 말이죠. 와. 그냥 그러고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악굿 경관은 경찰의 직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양반은 더 이상 이승이 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야 이건 써야지. 정확한 사격 실력으로 염통의 한 발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양반이 나라라고 떠나지 않자 우악굿 경관은 충분한 양의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뭐야 오케이 이 상황에 대하여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주하거나 숨는 사람은 공격성이 낮습니다. 즉 이 옷장에 숨어있던 양반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관들이 투항 건고와 함께 자신들의 이곳에 왔다. 아니 근데 저렇게 총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저렇게 총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이는 투항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방탄복을 착용했다는 점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 명백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즉, 저거는 좀 양반은 무고한 민간인이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삶에서 나오는 연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그렇죠. 마침내 갑자기 로스와니어 시민 팬츠 여러분 약하지 마세요. 약하는 사람들이랑 놀다가 심판의 날이 오면 이렇게 말할라로 이승조가 아 근데 맞아. 이게 쏠 수밖에 없었음. 내가 네. 뭔가 당당했음. 당당했어. 아이콘하는 효과. 로스와니어 시민 팬츠 여러분은 결백하신 경우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자 여기에서부터 이세돌 SWAT팀의 모범적인 CQB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칭찬. 경관님의 Going Dark 콜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 어두우니까 곡을 쓰시고 네 달달달로 가자. 비창 보세구 저기 앞에 방문 열려있는 데 있죠. 네, 네 거기 잠깐만 조만간 명장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다음 씬에서 여기서 네, 그게 있었지. CQB 상황에서 위협 순위는 적, unknown, 모르는 공간, 열린 문, 닫힌 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적과 unknown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공간은 아인의 경관님이 경계하고 있고 방패를 든 버디 블로킹으로 다른 경관님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전순위 열린 문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전술적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비찬 경관이 방의 깊은 공간을 경계하는 동안 고세구 경관이 비찬 경관을 초월해서 문의 정면을 확인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 스텝 센터 엔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 센터 엔트리란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용의자라면 통계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낸 채 정면에서 총을 겨누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의 센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넣은 엔트리를 보편적으로 스텝 센터 엔트리라고 합니다. 고세구 경관님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격에 걸맞는 동작이군요. 네, 아이네님 거기 네. 봐주시고 나 오른쪽! 네, 고고고고고고 오른쪽, 왼쪽 시민 벤치 여러분 경관님들 훌륭하죠? 훌륭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찬 경관님을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테크닉은 Limited Penetration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총을 든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는 방에 무작정 들어가버리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까딱까딱. 이렇게 문 밖에서 최대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limited penetratio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한된 침투라는 뜻이죠.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냥 대충 문 밖에서 삥 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문 틀을 기준으로 삼고 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비찬 경관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총구를 문 틀에서 어느 정도 이격하는 디테일도 좋습니다. 총구가 노출되면 이런 상황이 아, 생기게 그치, 될 수 있어. 오! 와 행동 하나 하나에 다 뜻이 있었구나. 여기 문 하나 있고 아무도 예. 없습니다. 예. 고세구 경관님이 막 뭐라 말하는 동안 비찬 경관님은 조용하게 신중하게 클리어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경관님들의 개성이 드러나 있어서 보기가 정말 즐거운 유출 영상입니다. 문 대기. 문 나오면 바로 헤드샷. 예. 만약 제가 이 문 너머에 있는 범죄자였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랭이가 축축해졌을 것 같네요. 저는 경계하고 싶은데
차라리 죽겠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야. 고세구 경관님. 우리 고세구 경관님께서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강전사에 물론 다른 경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또 고세구야. 이게 망치야? 망치로 사람도 때릴 수 있는 아무래도 하나에 죽지 않을까? 아니 니가 예쁜 소리 한마 한마 오키스기다 오키크 흥아스크 엄마크 소시테 더이자빠스기다 일본어 로소세니오스 경찰서 호시세이였다. 뭐지? 만약 제가 범죄자였다면 심판의 날이 와서 이제 스와트를 맞이한 순간 모든 범행 동기를 내려놓고 세상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말 안심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들어갑시다. 이거 뭐야? 부상자, 시민 부상자. 이 게임에는 굉장히 어두운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전혀 과장된 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약쟁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갓난아기의 주검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한 모습입니다. 말도 안 돼. 다음 장면입니다. 뭐야 누구야 누가 찔렀어? 아니 항복하는 척 하다가 흉기로 찔렀어. 아 항복하는 척 하다가 찔렀다고? 용의자가 투항하는 척을 하다가 흉기로 경관을 공격한 상황이자 나 트롤한 장면 빼주셨네. 아무리 숙련된 경관이라도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니까 아 두 명이나 죽었어 대원들? 어딨어 그 새끼는 어딨어 죽었어 얘? 거기요 거기 거기 면상에 이거 총 갈길까요? 아니 고세구 경관님 시체를 무단으로 변사하고 모욕적으로 취급하는 유린 행위는 범죄입니다. 아 잘못 눌렀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우악굿 경관이 책임감 있게 동료 경관들에게 직접 말하라고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 작전의 주요 장면이죠. 어? 오, 저러고 있었구나. 아, 나오네. 나오네. 잠깐. 시민 벤치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위협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무서워요. 여기 문 바로 앞에 어. 인질 자기가 꽉 안고 앞에 사건으로 사건 들고 인질 안고 있거든요. 야 뭐 읽지를 못하겠어. 뭐. 사건 들고 아 인질 안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근데 계속 뒤에 경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예예예 예, 예. 아직 제가 너무 심심합니다. 심심하죠. 고세구 경관이 후방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적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 빨리 머리를 쏘고 뒤에 한 명 세군님 뒤에 한 명 저희 전멸할 수 있거든요. 소통 유형이 대단하다. 대원들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숙지하고 있는 리더 우아꽃 경관은 고세구 경관을 멀리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주 훌륭한 현장주의입니다. 고세구 경관이 맨 앞에 있었다면 과도한 무력 사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웃겨. 최악의 상황에 인질 머리만 딱 따야 돼요. 인질 머리? 인질 네, 머리요? 예, 예. 근데 아, 인질 머리가 아니고 범죄자 머리만 따야 돼요. 범죄자 머리만. 로스웨니어 시민 팬츠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 기록에는 공권력이 남용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온다 이제 나온다. 사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모든 이세돌 스와팀 경관들은 매우 전문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작전 도중 상황이 불미스럽게 전개됐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해당 상황을 분석하고 어머 드디어 이거 분석했나. 2, 1, 차! 차! 문이 열리고 우악굿 경관이 섬광탄을 투척합니다. 그 순간 내부로부터 용의자가 산탄총을 발사합니다. 맞아. 하지만 다행히도 빗나가서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징버거 경관이 정확한 조준 사격을 합니다.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징버거 경관은 숙련된 실력으로 일격의 용의자를 발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곧이어 섬광탄이 폭발하고 우악굿 경관이 내부 상황을 확인합니다. 내부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쥐어져 있는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이때 우악굿 경관은 표준 절차대로 투항 권고를 합니다.
이 민가리는 투항 권고에 따라 순순히 투항합니다. 양손을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는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우악구 또한 순간적으로 민간인의 동작을 해석하는 데 도사가 있습니다. 팔을 올리는 이 동작을 민간인을 때리려는 동작으로 해석하십시오. 우악구 경우는 그 해석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따라 전문적으로 행동하십시오. 10년된 사격 실력으로 단 한 발의 제압 사격을 가능하십시오. 한 발의 제압 사격은 민간인의 5번 중추신경과 염통을 완전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민간인은 즉각 사망에 이르게 되어 다행히도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우아풋 경관은 자신의 현장 지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법을 집행하십니다.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다 죽였어. 이 죄값은 내가 역시 형이야. 내가 안고 갈 짐이야. 대원들하고는 상관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우아꽃 경관과 로스웨니어스 경찰청은 사건의 원인과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관련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우아꽃 경관을 무혐의로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로스웨니어스 경찰청은 자비 없는 법 집행을 통해 모든 팬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안전한 로스웨니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로스웨니어스 경찰청 이세돌 공조수사과였습니다. 뭐 끝났어? 어. 아,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고 스킵하고 좀 새로운 부분들로 약간 이제 이세돌 편에 어울리게 좀 이렇게 해주셨네요. 천만 일찍 연봉 전에 냈으면 이득 먹었겠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진짜로 제가 그 손 들어서 밑에 사람 죽이려고 그 팔로 찍는 줄 알았거든요. 인디언 네. 밥이라던데 사람들이. 아 개웃겨. 맛있구나. 징버거 경관이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합니다.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징버거 경관은 숙련된 실력으로 일격의 용의자를 발할라로 보내버렸습니다. 발할라로 보냈다는 게 너무 웃겨. 성광탄이 폭발하고 우아꽃 경관이 내부 상황을 확인합니다. 내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망치 부분이 개웃겼는데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아꽃 경 아이고 자 용의자는 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아꽃 경관들이 방탄복을 하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부터 이세돌 수화팀의 전에 문 밖에서 호시세이가 축축 해졌을 것 같네요. 막 뭐라 말하는 동안 비창경 만약 경관님께서 이게 망치야? 물론 다른 경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망치야? 망치로 사람도 때릴 수 있나? 소레와 한마 토유니와 아마리니모 오키스기타 오키크 훈아스크 오마크 そして 대잡바すぎた. それは発想にロスセニオス警察署の報酬制だった. 만약 제가 범죄자였다면 심판의 날이 와서 이세돌 스와팀을 맞이한 순간 모든 범행 동기를 내려놓고 세상에 작별 인사를 구할 것 같습니다. 아, 귀엽네 저거. 정말 안심이 되는 모습이기 그지없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사진이랑 효과음 그런 게 너무 웃기나. 쿵 하면서 막. 헤헤 칭찬 받았다.